강진군 대구면에 위치한 고려청자 박물관입니다. 강진군 일대에는 약 200여 개에 이르는 청자 가마터가 분포해 있어 고려청자의 시작부터 쇠퇴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도 하죠. 이곳에선 고려청자 유물이 전시된 박물관뿐만 아니라 청자 빗기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. 자신이 만들 청자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챙겨 듣는 아이들. 곱게 빚어진 그릇 위로 자신만의 특별한 문양을 그려넣습니다.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앙증맞은 물고기를 그려넣기도 하는데요. 그 무늬도 새길 수 있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컵부터 술을 담는 주병과 꽃병까지 다양한 용도의 청자 소품을 직접 빚어볼 수 있습니다. 원하는 모양의 청자를 빚을 수 있는 물레 체험부터 전통 문양을 새겨보는 것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.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즐길 수 있어 무더운 여름 실내 여행지를 찾는 가족들에게 인기라고 하네요. 지금 더워서 그 관광객분들이 이 밖에서 하시는 것보다 실내로 많이 오셔서 도자기 체험 많이 하시고요. 또 오시게 되면은 조각 체험, 코일링 체험, 물레 체험 또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. 고려청자 박물관엔 90여 점의 고려청자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 고려청자의 시대별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. 또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 청자 공모전에서 입상한 현대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한편엔 고려청자 디지털 박물관도 자리해 있는데요. 고려청자를 게임 속에서 만나보기도 하고 청자를 직접 만지며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. 기존 청자를 유물로만 진열장 안에서 보는 것을 탈피해서 이제 보통 관람객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또 재미있고 이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고려청자를 이용한 더욱 다양한 가상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. 지금까지 위크엔 라이프였습니다.